번호를 잡았어요. 자, 7번. 자, 1세대 1주택이네. 자, 120페이지 7번. 다음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괄호 1세대 1주택자가 아님. 틀린 거네? 그럼 1번 아니니까 6억 초과인데 두 번째 줄이 틀렸네요. 세대별 합산하면 무조건 틀려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럼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과세표준. 그러니까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 다음 3번은 이제 세율을 곱해야죠. 525 5단계. 5단계. 그러면 전체가 나와. 그럼 4번은 6억 초과는 중복됐어요.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재산세. 맞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이거 주의해야죠. 100분의 150 앞에는 뭐다? 직전 연도 기준이에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이거를 줄여서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총세액 상당액. 종부세 상당액 하면 안 돼요. 총세액 상당액 100분의 150. 재산세 플러스 작년 기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8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 합산 대상에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 1. 종업원에게 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은 복지 혜택을 주는 거라 그랬죠? 합산 배제.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배제. 자, 그 다음 2번은 미분양 주택도 배제. 3번 등록문화재 주택도 배제. 자, 그 다음 4번은 가정 어린이집 5년 동안 제외. 답이 5번이네. 수도권 밖. 수도권 밖은 투기 목적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과 몇 번은 주의하자. 3번과 여기는 없지만 임대주택이죠? 3번과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따질 때 주택 수에도 제외해요. 3번 옆에 적어요. 임대주택 하나. 그럼 3번은 뭐다? 임대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주택 수를 따질 때는. 자, 그 다음 9번. 9번. 종합 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네. 이번에는 단독 소유. 틀린 것. 1. 1세대 1주택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 6억을 공제한다. 과세표준을 물어보니까 틀렸네요. 그죠?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좌우간 8글자가 등장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이중과세. 6억 초과 9억 초과는 이중과세잖아. 이중과세액을 공제한다. 이 뜻은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 또는 세액별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자, 3번, 4번 나왔네. 드디어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하나, 둘, 셋이잖아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4번은 5년 이상. 5년 이상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미만은 40 맞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단독 소유네. 아주 중요하네. 배우자로부터 상속.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피. 5번 갖고 장난쳐요. 피가 안 붙으면 틀려요. 피가 붙었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5번은?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거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이라고요. 그래서 1번과 5번.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되고 5번은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숫자만 다르니까 딱 넘어가고. 자, 오른쪽 12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12번으로 간다고요. 자,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걸로 옳은 것 1. 종부세 납기는 겨울이에요. 겨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말일 하면 큰일 난다고요. 약 보름이에요 항상. 자, 그 다음 2번. 2번 원칙은 뭐야? 정부 결정이에요.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선택하면 이거 뒤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정부 결정이 원칙이나 정부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는 뭐다? 정부 결정은 없는 걸로 봅니다. 좌우지간 틀렸어요. 12번은 뭐다? 2번 해설 나왔잖아요, 그죠? 해설처럼 나와야 돼. 원칙은 좌우간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틀린 지문이죠? 2번처럼 나와야 된다는 것. 자, 3번은 틀렸죠? 항상 종부세는 재산세와 똑같이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준일에 끝나는 때 틀렸잖아요. 4번은 별 3개 붙여. 2번 시험에 이거 알아야 돼.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이잖아. 세금을 안 내면 공매가 들어가죠? 피담보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배당 순서를 알아야죠? 그럼 배당 순서 결정할 때 뭐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뭐다?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죠? 재산에 부과된 조세.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나는 조세는 네 개만 알면 되잖아. 재산세. 두 번째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재산세의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딱 하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네 개는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네 가지.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우선하는 조세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 찍으면 돼. 그럼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이거는 사고 파는 거죠? 이거는 설정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왜 이거는 항상 우선해요? 설정자가 예측이 가능하죠? 고지서 날라온다. 예측이 가능해. 그러나 사고 파는 거는 뭐다?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 순서를 정한다고요. 항상 우선하는 조세,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 구분해야 돼요.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맞네.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피담보된 채권이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런 거. 자, 그 다음 5번. 종부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붙어요? 농어촌특별세. 지방 이거는 재산세 지문이죠? 재산세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다고요.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 그래서 4번 별 3개 했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쭉 넘겨봐요. 18번. 자, 126페이지 18번 별 3개 붙여요. 18번 별 3개 한번 풀어봐요. 18번 별 3개.
자, 1번 무허가는 투기 목적이죠? 무슨 합산이에요? 종합합산. 5.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은 별도, 초과는 종합으로 가죠? 그러니까 별도 종합이니까 5네. 자, 그 다음 3번은 고고보락장 건축물이든 땅이든 이거는 고율분리죠? 4%짜리? 분리는 X잖아요. 그럼 답은 3번이죠. 분리는 종부세로 안 와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잖아. 주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뭐다? 역시 기준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시, 주거지역. 기준면적까지는 뭐라고요? 별도. 초과는 종합. 여기서 안 나오면 재산세에서 물어봐요. 5. 그 다음 고급주택. 당연히 뭐 대상이 되죠. 별장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율분리. 4%짜리는 재산세에서 끝나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비교 문제. 21번 제일 아래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과세 기준일은 똑같죠? 동일하다. 맞잖아요.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 이외 건축물이네.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는 거죠?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6억 빼고 반드시 옆에 80%가 붙어야죠? 맞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이제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해? 5억 초과. 뭐를 물어본다? 납세의무자니까. 자, 그 다음 5번.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항상 전국, 국내, 시군구 하면 틀려요. 종부세는. 종합, 별도, 분리. 틀렸잖아요. 이건 재산세 문제지. 분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네.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22번으로 들어갑니다. 22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주택 외의 건축물. 건축물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그 다음 2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과세기준 금액이 6억 초과지? 6억 초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합산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자, 그 다음 별장 나왔네. 별장은 재산세만 부과하죠? 단일세율. 여기서 단일세율은 몇 프로야? 4%. 한 가지 세율로 4%로 과세한다. 자, 그 다음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는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맞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시가표준액,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5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이거는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합니다. 무상이네. 공짜로 우리 거를 사용하죠? 그럼 공짜로 사용하니까 재산세를 부과한다가 아니라 뭐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유상으로 시작되면 부과한다. 무상으로 시작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도 5번은 개인 소유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25번. 자, 넘어가요. 25번. 다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꼭 알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1.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죠? 주택은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다르다. 그 다음 2번.
합산 대상 토지 내 별도 합산 종합합 토지는 동일하다 맞죠? 둘 다 뭐예요? 100분의 150 동일한 거 나왔잖아. 25번의 답은 2번. 둘 다 뭐예요? 100분의 150 맞잖아요. 그 다음 3번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는 맞아. 그러나 분납 기간은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재산세는 며칠이에요? 45일. 종부세는 2개월에 2개월 다르다. 그 다음 4번 체납된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세는 얼마 미만이에요? 30만 원 미만. 종부세가 100만 원이에요. 재산세는 30만 원 미만. 틀렸잖아요. 그죠? 둘 다 100만 원 땡.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는 토지의 대상은 동일하다. 다르다죠? 분리는 제외되잖아요. 종부세에서. 그러니까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자, 그 다음 26번. 별 3개 붙여요. 별 3개. 한번 풀어보세요. 별 3개. 자, 1번 주택이네. 1인 단독 소유네요. 기초공제 A는 얼마를 내줍니까? 3억. 그럼 6억을 빼고 8글자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니은 주택은 암기해야 돼. B는 525 5단계라 그랬죠? 0.5에서 2%. 자, 그 다음 디귿 단독 소유네. 자, 20%를 물어보네. 그럼 10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이에요? C는 5년 이상. 40%를 물어봐야 10년 이상이에요? 20이니까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리을은 70세 미만이네. 그럼 두 번째 들어가죠? 20이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20.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가 붙어요? 2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7번도 별 3개. 한번 문제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봐요. 별 3개 붙이고. 자, 이 문제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표준. 자, 가자고요. 일단은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해야죠. 대상별로, 그죠? 자, 박스, 기역, 상가, 건축물. 건축물이네, X.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고급주택은 주택에 들어가죠? 10억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목장용지인데 기준면적 이내내 분리 X 초과라고 나오면 종합에 들어가요. X 그 다음 일반주택 들어가죠? 5억 들어가고 이렇게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개인소유농지가 뭐예요? 영농에 사용하니까 분리지? 분리니까 X. 영농에 사용 안 함. 그러면 종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대지는 무슨 합산이에요? 투기목적이지? 종합합산. 10억 들어가네, 이렇게. 그 다음 별장은 X.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상가, 부속, 토지네. 그럼 100억 원이죠? 기준면적 이내. 90억은 어디로 가?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잖아. 그럼 10억은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초과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이 초과가 어디 있냐 상상해서 푸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초과가 없는데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제가 오늘부터는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알아들었나요? 지난번에 말 한번 실수해가지고 아주 지금 여기 올 때는 이 다리가 무거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알아들었나요? 예, 문제 프레임들도 막 웃기면서 한다고요. 근데 예, 제가 뭐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이거? 회원제 골프장 고율분리 4%짜리죠? 그게 X잖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합치잖아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15억. 얘는 20억. 얘는 그럼 이제 주택이니까 얼마 빼야 돼요? 6억 빼야지. 자, 6억 빼면 얼마? 9억. 그럼 종합은 얼마를 빼? 5억을 빼야지. 5억을 빼면 15억. 그럼 이에는 80억을 빼야죠.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10억. 그럼 반드시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그럼 89, 72. 80, 12억. 80, 2억. 아, 저 뭐야? 8억. 7억 2천, 12억, 그리고 8억.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계산은 못하더라도 왜 별 3개냐? 대상이다, 아니다. 구분은 하고 가야 된다고요, 시험장에. 계산은 신경 쓰지 마세요. 기억부터 지역까지 대상이다, 아니다. 어디로 간다?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28번도 별 3개. 별 3개. 한번 해봐요. 자, 같이 하자. 항상 작년 기준이죠? 2014. 이 항상 작년 기준이에요. 재산세 200만원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가 700만원 납부했네. 자, 칠판 보세요. 이렇게 납부했다고요, 직전 년도. 자, 그 다음 올해. 앞에서 재산세 얼마 납부했나요? 300. 그 다음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원이 나왔죠? 그럼 종부세를 얼마를 낼 건가? 이 문제잖아요. 그죠? 천만 원인가 아닌가 이거. 그럼 항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죠? 그럼 직전 연도 총세액이 얼마야? 합치는 거야.
그럼 900 곱하기 몇 프로? 150%. 그러면 얼마야? 1350만 원이 뭐다? 세부담 상한액. 그래서 1000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1350만 원까지만 내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계산하는 거야. 1차적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더해봐야지. 두 번째 2회를 더하면 얼마예요? 두 번째 계산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뭐다? 2회랑 2회랑 비교를 해야 돼. 비교해서 1300이 2회보다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그럼 작으니까 뭐다? 바로 1300까지만 내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 1000만원. 비교한다고요. 비교해서 뭐다? 2회보다 클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야. 근데 2회보다 작지 이게? 아, 작으니까 뭐다? 2회는 필요가 없는 거야. 아, 1300만 내라 이거지. 그럼 앞에서 300 냈죠? 그럼 답은 1000만원이야. 1000만원. 근데 잘 봐요. 1000만원이죠? 근데 문제에 보니까 1100만원이 나왔어. 1100만원이 나왔다고요. 그럼 합치면 얼마야? 1400. 그럼 2회랑 비교하지? 이게 높잖아. 이게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1로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1로. 그럼 300만원 납부했지? 그럼 1로 가니까 납부한 거 빼고 그러면 얼마 가나? 10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세부담 상한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직전 연도. 2번은 당해 연도 총세액을 더한다고요. 그래서 2회랑 2회랑 비교한다고요. 비교해서 2회보다 작을 때는 뭐다?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를 비교하면 이게 크지? 클 때는 여기가 한도야. 그래서 답이 1000만원. 그러나 1100이라고 나오면 이게 1400이죠? 2회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한도가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80페이지. 80페이지. 자, 소득세. 자, 개인소득은 몇 가지로 나눕니까? 8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 해당하는 소득은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80페이지 봤어요? 그러나 7번, 8번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냐고 별도로 분류해서 퇴직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8번이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양도소득세를 낸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넘어가죠. 자, 82번. 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종합소득세 중에 뭐가 나온다? 부동산, 임대요. 이거는 꼭 알고 가야죠.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임대업. 그럼 임대업은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임대업은. 이거는 정리됐죠? 아, 임대업은 사업이라고, 사업.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럼 박스 임대업의 범위를 알아야죠? 그럼 우리는 1번만 알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되는 거야. 부동산 1번만 다 같이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부동산상 권리는 지역권이나 지상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역권이나 지산성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생기는 뭐라 그래요? 기타소득이야. 그래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사업소득이라 하면 틀려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기타소득이라고요. 종합소득세로 가는 건 똑같은데 그럼 부동산상 권리는 뭐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 다 적혀 있죠? 전세권 또는 뭐다? 임차권 대여하고 이게 뭐다? 사업소득이라고요. 그 나머지는 딱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비과세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비과세도 1번 중에 몇 번만 나온다? 2번. 2번. 일정한 주택의 뭐다? 임대소득은 하나. 하나는 비과세라고요. 알아들었나요? 하나는 비과세. 하나더라도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이죠? 기준 시가가 아니라 뭐다? 실지거래가. 가면 큰일 나요. 임대는 실거래가 이게 나오면 무조건 틀려. 팔아야 실거래가 이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국외 거. 국외 소재는 무조건 뭐다? 제외, 과세하는 거라고요. 그래, 하나더라도 뭐다? 고가주택이나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한다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상가를 임대하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상. 기준은 뭐야? 등기부상. 소유 기준이에요. 상가라고 나오면 무조건 지문이 뭐다? 과세예요. 시험장에 가면 주택을 임대했는지 상가를 임대했는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상가라고 안 나오죠? 영업용 건축물. 응? 그러나 주택, 주거용 건축물. 그래서 주택은 뭐를 구분해야 돼요? 월세를 왔는지. 전세에 따라 달라져. 전세는 보증금을 왔죠? 보증금이 나오면 전세. 이 보증금에서 이자가 나오잖아. 이자는 수입금액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간주임대래. 간주임대로 하면 전세예요. 보증금에서 이자가 나오잖아. 그럼 이자 부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요. 그럼 월세는 하나는 뭐다? 비과세.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두채 소유부터 뭐가 들어간다? 과세. 하나. 단 하나더라도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과세. 국외자가 찍히면 무조건 과세. 하나더라도. 그러나 전세는 두 채까지 비과세죠? 세 채부터 과세야 돼. 엔드. 보증금 합계가 얼마라 그랬어? 얼마 초과?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해요. 이자를. 그다 전세는 3, 초과할 때. 이자 부분은 수입금액이 된다고요. 이게 딱 기본이에요. 아파트가 두 채예요. 아파트가 두 채라고요. 하나는 월세 놓고 하나는 전세 놓고 그럴 수 있죠? 나는 다리 밑에서 살고 그럼 전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월세는 과세한다. 두 채 소유니까 이건 임대 기준이 아니라 소유 기준이에요. 소유 기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두 채 소유자가 월세 났을 때 반발하죠. 두 채 소유자가 반발하잖아. 원래 두 채부터는 월세는요 법상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임대업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작업해서 다 파악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야 임대사업 등록증을 낸 사람만 과세를 했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그냥 월세 받는 사람은 과세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안 낸 사람들은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총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반드시 뭐다? 일정 기간 동안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2천만 원 이하. 언제까지? 2016년 12월 말까지. 이 용어가 들어가, 일정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과세 안 한다 그러면 무한대야. 반발하니까 내년 말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얼마 이하라고요? 2천만 원 이하. 그 얘기. 자, 그 다음 오른쪽. 주택수. 그럼 다가구는 원칙이 몇 개야?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여러 개로 봐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원칙이 국세에서는 하나야. 그러니까 다가구를 하나로 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있어요. 원투룸이 15개야. 그럼 원투룸이 15개죠? 그럼 15개 한 달 50만 원씩 받으면 한 달 월세 수입이 얼마야? 750. 1년이면 그 1억 가까이 되지? 그럼 이거를 뭐다? 월세 받으면 세금을 안 내. 연 그 받는 게 1억 가까이 되는데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죠? 그 우리 그 후배도 뭐다? 저쪽 오산에서 원투룸이 자, 됐어요? 됐고, 그 부분 잘 기억하세요. 그 부분 잘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다.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여러 개로 본다고요. 세금상 불리익을 줘. 여러 개로 봐서.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에 따라 다 달라지죠? 공동소유주택은 1번, 2번, 3번 지분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요. 다 우리 배운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뭔 뜻이야? 내가 안 살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뭐다?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집이 하나야. 전세 얻어서 전전세 놓으면 주택수는 두 개가 봐서 세금상 불이익을 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본인과 배우자 부부는 주택수를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 그 다음 3번은 임대보증금이네. 임대보증금 전세잖아. 그럼 보증금에서 이자 나오지? 이자는 마지막 줄 어떻게 한다?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박스. 1번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엔드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3주택이죠. 3주택. 그럼 3주택 무슨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소형주택은 3주택 따질 때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럼 니은이 소형주택의 범위죠? 8호 이하. 엔드 기준시가 얼마? 3억 이하. 그럼 숫자 배열이 결국 어떻게 돼요? 333 8호 이하. 6억 들어가면 안 돼요. 숫자 배열이 333 8호 이하. 제가 그저께인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요즘은 3살짜리도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엄마가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애가 참 착해.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말도 잘 들어요. 그죠? 3살짜리. 2살짜리는 유모차에서 하고. 참 미래가 걱정되네요. 뇌세포에 입력돼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1시간 이상 하면. 근데 우리 밑에 세대는 다 핸드폰에 다 중독됐어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아들은 군발이잖아 지금. 근데 근무 시간에는 못해. 아주 좋아.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도 해요. 근데 군발이는 못하잖아. 아, 군대 그죠? 아주 그 요즘 그 애들 저 38선에서 다리 부러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요. 우리가 막 나약하게 보이니까 그놈들이 별지랄 다 하는 거예요. 얘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요. 우리도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놈들도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군대 안 보내나 지금 앞으로 군대 보내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태산이야. 군기가 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연일 그 방송 하잖아. 지금 또 롯데 봐. 롯데. 기업주들이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야 이제 뭐지 그거? 60세 이상 전역 연장하면서 그 월급을 깎잖아 이제. 그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취업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현대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65세를 주장하고 있어. 정년을.
그럼 못 보는 사람이면 괜찮아. 그 사람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아, 그럼 돈 많이 벌었으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 세대를 위해서 진짜 60세 이상만 근무하고 밑에 애들에게 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65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오네. 자, 그래서 84쪽 봐요. 84쪽. 예? 아니가 법조문이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하지 소형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타법 얘기예요. 왜 타법을 얘기하냐고. 여기서는 세법만 말씀하셔야 돼요. 세법만. 그래서 세법에서 소형주택은 8호 이하를 얘기한다고요. 세법에서는 네, 8호 이하. 그 얘기라고요. 예, 알아두시고. 자, 84번 4페이지 보자고 꼭대기. 자, 84조 꼭대기 나와 있나요? 자, 결손금이 생기잖아. 공실이 생겨서 결손금이 생기죠. 예? 아, 공실이 생기면 결손금이 생기잖아. 그러면 결손금이 생기면 두 번째 칸만 알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건 두 번째 칸 봤어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해났죠? 그럼 두 번째 칸만 알면 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작. 이거 이게 베낀 거예요. 원칙은 임대에서 손해가 나면 종합소득에서는 공제를 못해. 알아들었나요?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손해나면 손해나는 걸로 끝나는 거야. 다만 뭐다? 주거용 건물 임대. 주택을 얘기하죠? 상가를 얘기하는 거야. 주택을 임대해서 손해났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받을 수가 있다고요. 종합소득은 이익 나고 임대에서 손해가 났죠? 원칙은 뭐다?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아. 그러나 딱 하나 뭐다? 주거용 건물 임대. 주택을 얘기하죠? 이거는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법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다? 공제 못 받아.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용 임대는 타소득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다 시험에 필요 없고. 자, 5번. 자, 134쪽 5번. 134쪽 5번 들어가자고요, 5번. 5번. 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를 통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미등기를 대여 당연히 사업소득이죠. 등기든 미등기든 실질로 따지고. 그래서 2번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대상에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 권리는 지역권 지상권을 둘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뭐를 둘 수 있다 말씀하셔야 돼요. 전세권 임차권.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나머지는 다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07번 별 3개 붙여요. 07번 별 3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임대네.
보세요. 임대 기준시가죠? 10억 원은 고가주택 9억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중요한 거는 기준시가로 따져요. 과세한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기준시가가 나오면 안 돼요. 실지거래가액으로 따진다고요.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 그럼 10억 원이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럼 1세대 주택을 양도할 때도 뭐다? 9억 초과는 과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특공제 공제율은 최저 몇 프로야? 24%. 최대를 물어보면 80%.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야?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고요. 최대니까 80이죠. 보유기간별 공제율.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를 물어보면 24. 최대를 물어보면 80%까지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금 올리려고 하지 말고. 강남에 20억짜리 주택 갖고 있죠? 그럼 9억 초과만 과세가 들어가. 그럼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깎아줘. 세금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옛날에 5억에 취득했잖아. 지금 20억 팔어. 그러면 3배 이상 4배 뛰었죠. 그죠? 아, 세금 좀 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거야. 법으로. 아, 좌우간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4, 6이네. 자, 이렇게 칠판 봐요. 갑과 을이 공동소유. 갑은 몇 프로라 그랬어요? 40. 을은 몇 프로야? 60. 이럴 때는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누구 집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을. 틀렸잖아요. 각각 하나 틀렸잖아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주택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을 소유주택. 을 소유주택으로 본다고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5대 5야. 5대 5. 이럴 때는 뭐다? 각각 하나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이럴 때가 각각 하나라고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에 따라 지분이 큰 자. 똑같았을 때는 뭐다? 각각. 만약에 문제가 5대 5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3번은 무허가 주택이네. 미등기로 파더라도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보죠?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등기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뭘로 사용하다 팔아서 영업용 건물. 그럼 상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과세한다. 과세한다는 뜻은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8번. 자, 8번은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한번 해봐요. 자, 1번은 국외네. 국외는 무조건 과세한다 그랬죠? 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 전기료, 수도료를 공공요금이죠. 공공요금인데 고지서에 찍혀있는 것만 받아야 돼요. 근데 초과해서 받았잖아. 주인이 꼼수부려갖고 초과하면 당연히 뭐다? 총수입금액. 맞죠? 자, 그 다음 2번. 2주택이네. 그래서 소형주택이 아님. 세법에서는 소형주택이라고 나와. 바로 이야. 소형주택이 아님. 그래서 두 개와 상업용 건물은 상가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상업용 건물. 상가잖아. 그럼 간주임대료. 그럼 무조건 뭐다?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는 무조건 뭐다? 과세한다. 그러나 주택을 전세 놓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는 전세 놨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는 두 개 과세하지 않죠? 그러나 상가는 무조건 과세. 자, 그 다음 4번. 임대네. 기준시가 9억. 고가주택이죠? 맞는 거고. 중요한 거는 기준시가. 자, 그 다음 5번. 3주택. 보증금. 전세 놨대. 집 한번 봐요. 그럼 전세는 3주택. 얼마 초과.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근데 보증금을 얼마 받았어? 2억. 그럼 3억 초과에 안 들어가지? 범위니까. 그럼 2억은 과세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답이 몇 번? 5번. 산입한다. 이자 부분 틀렸지? 산입하자. 그럼 4억이라고 나오면 4억은 3억 초과에 들어가지? 4억은 이자 부분은 산입한다. 요건이 3억 초과라고요. 이거는 범위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09번. 별 하나 붙이고 풀어봐요. 주택수 정리 딱 해야 돼요. 1번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죠. 구분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근데 왜 다가구를 구분등기할까요?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을 때는 구분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통째로 팔지 않고 하나하나 팔 때. 그래서 맞는 지문. 자, 2번 나왔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맞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사륙제. 지분이 가장 큰 자. 이게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3번.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들과 합의. 합의하면 뭐다? 한 사람 집으로 봐. 그의 소유. 이렇게 각각 하나로 보면 불리하잖아요. 서로 합의하는 거야. 을 걸로 신고하자. 그럼 을 소유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임차 또는 전세. 내가 살지 않고 남이 살고 있죠? 당연히 예, 주택으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 5번. 본인과 배우자는 부부지? 뭐를 물어보고 있다? 주택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래야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 여자가 하나. 그럼 주택수가 두 개예요. 월세 놓으면 바로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5번. 자, 마지막 문제 10번. 별 3개 붙여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별 3개는. 10번. 요거 풀고 쉬었다 할게. 한번 해보세요. 개정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보증금이죠. 자, 칠판 보세요. 전세는 보증금, 간주임대료죠. 이자 부분은 원칙은 과세를 안 해요. 어떨 때만 과세한다. 3, 초과가 나올 때만.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간주임대료.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두 채부터 과세하니까 반발하죠. 2천만 원 이하는 반드시 옆에 뭐를 확인해야 돼. 일정기간. 2016년 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이제 과세가 들어가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든 안 내든. 자, 그 다음 3번. 나왔다 이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 못하죠?
단 주거용, 주거용 임대는 공제한다. 맞는 질문이죠?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 하면 큰일 나요. 주거용 건물은 공제해준다 이거지. 손해난 만큼. 자, 그 다음 4번. 주택임대료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하나 갖고 있네? 부부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 5번. 주택을 임대했다. 이거 전세가 아니에요. 1번이 아니라고.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아, 이거 월세를 얘기하는 거야. 원칙은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는 과세를 안 하죠. 그러나 하나더라도 고가주택, 국외권은 과세해요. 그래서 1번과 5번을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은 과세하지 않는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3.3초과. 그러나 5번은 월세야. 월세는 뭐다? 원칙이 과세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잠시 쉬었다 하자.